지금부터 동영상이 시작됩니다. 조용히 앉아서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에스더입니다. 오늘은 겨울을 맞아서 추워하는 그런 약간 여리여리한 보호본능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겨울에는 얼굴이 많이 건조하니까 얼굴에 수분을 충분히 주는 게 좋겠죠. 저는 로션을 얼굴에 듬뿍 바른 다음에 남는 로션으로 건조한 손에도 이렇게 막 발라줘요. 얼굴에 있는 잡티를 먼저 컨실러로 가려줄게요. 코 옆에 붉은 부분 그리고 입 주위에도 붉은 부분 그런 잡티를 컨실러로 먼저 가릴게요. 얼굴을 톡톡톡톡 쳐가면서 컨실러가 뭉치지 않게 잘 발라줍니다. 피부 화장을 두껍게 하면 약간 청순과는 거리가 멀어지잖아요. 그래서 잡티가 보이더라도 그렇게 커버를 막 하지 않고 투명한 그런 피부 메이크업을 연출할게요. 자, 이렇게 피부 화장은 끝났고요. 눈썹을 그려줄게요. 저는 이 눈썹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항상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보고 여기가 짝이 맞는지 보고 이렇게 아래에서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짝이 맞는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균형이 맞는지 보면서 눈썹을 그려요. 눈썹 그리는 게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눈썹을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 눈썹이 짝짝이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 다음은 섀도우를 해줄 건데 섀도우 브러쉬가 어디 갔는지 어디 갔지? 섀도우 브러쉬 어디 갔지? 여기 있다. 요 세 가지 색깔 섀도우가 있는데요. 이걸 고루 섞어서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. 연한 갈색의 섀도우를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살짝만 발라줄게요. 진한 화장보다는 좀 연한 화장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눈두덩이를 따라서 콧대에 쉐딩을 넣어줄게요. 쉐딩을 광대 옆부터 턱끝까지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줄게요. 그리고 좀 막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은 이렇게 쇄골이 이렇게 푹 파지면 좀 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그래서 이 쉐딩을 쇄골에도 이렇게 쇄골을 따라서 그리고 연한 갈색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게요.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눈꼬리가 처지게 여기 선을 먼저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쭉 이어서 이렇게 자기 눈보다 조금 더 눈이 처지게 눈을 그려줄게요. 또 여기 눈에 아이라이너가 선이 이렇게 딱 있으면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자연스러운 아이라이너를 만들어줄게요. 이 언더를 그릴 때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끝에만 내리면서 언더를 그려줄게요. 여기 이렇게 채워서 그리는 것보다 여기를 자연스럽게 내려 그리는 게 더 눈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. 뭐 젤라이너랑 이런 걸 안 하는 대신 마스카라를 좀 빡세게 찝어줄 건데요.
오히려 여기 아이라이너를 진하게 안 그리고 마스카라를 올리면 눈이 더 초롱초롱해 보이면서 뭔가 맑은 눈 같은 그런 눈이 연출되는 것 같아. 여기 눈 화장을 진하게 안 하고 이렇게 마스카라를 딱 올리면 뭔가 굉장히 투명해 보이는 그런 눈 화장이 완성이 됩니다. 추우면 볼이 막 빨개지잖아요. 코랑 볼이랑 이렇게 빨개지잖아요. 그런 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. 볼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코로 넘어가서 이렇게 여기 광대부터 이렇게 볼, 눈 밑에 그리고 코를 지나서 이렇게 옆에 광대까지 블러셔를 해줄게요. 하이라이터는 코의 이 핑크색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 콧대랑 그리고 코끝 먼저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 저는 무조건 바세린을 바릅니다. 입이 좀 건조한 편이라서 말린 장미빛 레드색을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. 윗입술 끝에는 이렇게 여기를 살짝 올려서 약간 웃는 상의 입꼬리를 만들어줄게요. 청순하면 촉촉한 입술도 필수니까 메이크업 완성!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재미없으셨더라도 좋아요,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